드디어 스탠바이. 아빠 화이팅. 화이팅 기도할게. 응. 약간 오디션 같아요. 원혁 씨 입장에서. 그렇지. 근데 이제 오디션이 국민들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예비 장인어른한테 오디션을 보는 격이니까. 다 기도해. 아이고, 아이고 어떡해. 그래. 아버님 귀여워 지금. 어 진짜. 열심히 하니까. 아 지금 떨린다 이거야. 그러니까 떨리지. 선배님도 알고 계시다. 그지. 시민의 마음을 아시다. 알죠. 떨려. 원혁 씨 마음에 지금 공감돼서 힘들어. 그러니까. 이거 보는 시청자분들도 긴장하겠는데. 아버님은 무대로 안 올라가시고 좀 뒤로 들어가시는데. 네네. 뒤로 들어가실 때 불 좀 켜주세요. 좋다. 어두우니까. 다 들리나? 다 들리지. 저는 일로 올라가야 돼서. 선배님 표정이 뭔지 알아요? 그래? 수민도 이 다음 순서인 줄 아니까 지금 그치. 못 즐겨. 이번에는 네. 오직 오. 미스터 트롯 시즌 2 스페셜 콘서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아주 특별한 콜라보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예. 그 이분들이 그 정도야? 이 정도야. 진짜 깜짝 놀랄 만한. 여러분 정말 예. 깜짝 놀랍니다. 이분들이 노래를 한다고 이게 가능한가? 무대가 될까? 두 분이 눈도 못 마주치는 사이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. 네네. 과연 어떤 분들이 콜라보 무대를 만들어 주실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.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알죠. 저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싶은 한 하나의 목소리 원 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여자친구랑 연애한 지가 이제 2년 가까이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는. 근데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계속 결혼을 사실 허락을 안 해주고 계세요. 반대를 하고 계셔서. 코미디언 이용식 선생님이십니다. 결혼한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그러니까 한 번도 왜 안 만나 내 얘기는 야, 이 테두리 울타리를 쳐가지고 보호를 하고 싶은 거 같아. 어? 그러니까 보호를 하려면 아빠가 검증을 해야지. 그런 도전을 해야지 아빠가. 제 딸을 뺏어간 뺏어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. 뺏긴다고 생각한 거야. 감은 안 올 거다. 아이고 선생님 표정 좀 봐. 생각이 진짜 많을 것 같아. 인사하잖아. 네, 안녕하세요. 맛있겠어요.
야, 진짜 이 무대는 의미 있다, 진짜. 진짜 아빠들의 모습인 것 같아. 이런 묘사가 나오는구나. 앞장하시면 인하겠습니다. 자, 인! 오, 드디어! 인이야, 인! 드디어! 드디어. 올라갑니다. 잘해라, 잘해라. 자, 인이야, 인! 처음이 제일 중요해. 서둠 잘 잡으면 돼. 막 해야 돼, 막 해야 돼. 즐겨, 즐겨! 즐겨! 3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. 1년 3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.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, 둘도 없는 파트너야.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. 우리도 이제 즐길 수 있겠다. 나 못 즐겼어. 못 즐겼어. 그래 맞아. 볼 때마다 미쳐. 너무 좋은 파트너야. 미쳐. 너무 좋은 파트너야. 예! 용식 타임.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어 우리가 만난 거야. 첫눈에 탁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. 파트너.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. Come on, come on. 3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.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, 둘도 없는 파트너야. 그대 그래 그래 맞아. 볼 때마다 미쳐. 너무 좋은 파트너야. 잘 맞는다.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가 만난 거야.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.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내 가슴은 뛰네. Let's go, let's go. 더 이상 어떻게 좋아. 1년 3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.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, 둘도 없는 파트너야. 그대 그래 그래 맞아. 볼 때마다 미쳐. 너무 좋은 파트너야. 그래 그래 맞아. 볼 때마다 미쳐. 너무 좋은 파트너야.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.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. 그래.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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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해줬어, 해줬어.
해줬어. 아 저게 저렇게 나오는 한테구나. 야. 네.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예. 예. 아이고 힘드시죠, 선생님. 잡아라. 아, 야 지금 저도 지금 조선의 사랑꾼 진짜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. 미스터 트롯 시즌 2 스페셜 콘서트에서 두 분을 만나 뵙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. 예. 아 어떻게 이 정도 이쯤 됐으면 뭐 거의 허락하신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? 어떻습니까, 선생님? 아주 뭐 저 원영 씨가 열심히 하던데 8부 능선까지는 올라왔는데. 아 8부 능선까지도 왔다. 요만큼이 남아 있는 상태. 아직 남아 있어요. 외동딸을 가진 아빠의 심정이 요만큼 남았거든. 아,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. 네. 네. 여러분, 이 무대를 그 누구보다도 긴장하면서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이용식 선생님의 따님이자 원혁 씨의 여자친구 수민 씨가 지금 객석에 와 있습니다. 아, 붐마스터가 가 있는데 붐마스터 받아주실까요?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현장에 나와 있는 붐입니다. 수빈 양이 처음부터 막 손을 모으고 막 땀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어때요? 사랑하는 두 남자의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일단 울컥해서 눈물 나. 이제까지 제가 아빠의 파트너였거든요. 근데 이제 또 다른 아빠의 파트너가 나타나줘서 더 든든하고 오늘 무대에서 아빠가 제일 멋있었고 연예인 중에 연예인인 우리 아빠 너무 사랑합니다. 아빠 고마워 오늘 무대. 네. 아빠가 네. 지금 그 마음이 그걸 누구한테 아버지 어떠십니까? 그 딸에 그래도 예 고맙다는 얘기를 하네요. 8년 만이라도 그동안 소식이 없다가 8년 만에 태어나준 수미가 너무너무 고맙고 귀한 딸이네요 정말. 제 생명입니다. 생명 같은 내 딸. 예, 외동딸. 예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 제가 나타나가지고 예예 제가 나타나가지고 예예 정말 이 딸의 마음을 홀랑 또 뺏어갔으니까 앞으로 이 세 가족이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특별한 무대 꾸며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잘했다 잘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잘 끝났다. 아 저렇게 된 일이었구나.